2021년 바꾸신생어. 안녕하세요, 다꾸신생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헐 영상입니다. 제가 7월달에 구매하고 택배 받은 거를 쌓아놓고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8월에 입찍고 앉아있습니다. 여름 스티커를 빨리 써야 하는데 이거를 보관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은 요만큼. 얼른 시작해볼까요? Let's get it! 먼저 제가 제일 궁금했던 쪼라문지. 여러분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이 쪼람지 신상들 하울을 찍고 있잖아요. 또 이번에 구매한 쪼람지 신상이 저에게 오고 있습니다. 오마이갓. 이번에는 쪼람지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마태가 나왔는데 4, 5, 6, 7, 8, 8가지 이걸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이 마태가 배송이 늦어서 한꺼번에 받는다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오, 이번 쪼람지 선수 95,000원어치 구매해가지고 결제하고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취소는 하지 않는다. 이번에 먼저 이렇게 L시리즈. L시리즈는 진짜 이 유리 조각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머, 지금 들고만 있는데도 예뻐가지고 6가지. 어머, 인어공주 반짝반짝 유리유리합니다. 어, 인어공주 요거도. 어머, 이 검정 드레스 입고 있는 것도 너무 예쁘다. 요거도 진짜 쪼람지만의 이 그림체와 색감 너무 사랑합니다. 요거도 이번에 여름 컨셉이라 가지고 인어공주가 많죠. 이거 아까워서 왜 쓰냐. 이거 다 여름 테마. L시리즈 6장 그리고 신상. 어, 큰 거부터 까봐야지. 이거 너무 까보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12달 이벤트 모으는 거. 어머, 이거 유리볼. 어, 이거는 다꾸할 때 타이틀로 같이 꾸며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왕큰 스티커 요래. 이건 심했어. 물고기 진짜 많다. 이번에 나온 요 마태들이랑 같이 쓰면 엄청 예쁠 것 같습니다. 하트 키스. 스티커 큼직큼직해가지고 진짜 좋아요. 제가 정사각 다이어리에 쓴다 하면은 진짜 요거 한 3개 붙이면 금방 찰 것 같습니다. 숲속 해변. 응, 귀여워. 모래성, 파라솔, 튜브. 이렇게 세 장. 이것도 12달 이벤트. 이거 유리병, 이것도 예쁘네. 이 병 안에 바다가 담겨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세 장. 브라이덜 샤워 L. 와. 인어공주들. 좋네. 먹어요, 빙수. 팥빙수 종류 어마무시하게 있습니다. 저 요새 더워가지고 팥빙수 진짜 자주 먹고 있거든요. 어, 맛있겠다. 빙하타 먹는데 여름이랑 어울리는 테마. 너무 귀여워. 요래 세 장. 진짜 왕큰 시리즈 나와가지고 너무 좋아요. 큼직, 큼직. 이것도 신상팩. 오, 이것도 너무 예쁘다. 이거 아까 거 미니 스티커도 전기. 요 신상팩에는 7장. 요게 만원 구성이에요, 여러분. 색감 쨍하고 너무 예쁘죠. 아유, 인어공주. 고래. 고래? 이거는 핫도키스. 아까 전에 봤던 왕큰실 작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숲속 해변. 좀 애도 귀엽고 커도 귀엽고
인어공주 받았어. 여름템아 너무 사랑해요. 요리 신상팩. 그리고 신상팩이 아직 더 남았습니다. 종류가 엄청 많아. 아 맞다. 제가 이번에 쪼람쥐 구매하면서 이 신상팩 수량을 모르고 두 개를 했더라고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너 왜 두 개 샀니? 12달 이벤트. 이것도 미니 스티커. 너 이거 작은 인어수 너무 귀엽네. 이거는 1, 2, 3, 4, 5, 6, 7. 이것도 7장에 10,000원. 와 진짜 색감도 너무 예쁘죠. 인어공주 좋네요. 빙하 북극곰 팥빙수. 이거 인절미인가? 받았어. 심해. 와 룩달룩하니 진짜 예뻐요. 인어공주 팥빙수. 오 맛있겠다. 팥빙수. 아 이거 빙하구나. I'm sorry. 요새 발음 굴리는 거 재미 들려가지고. 요거는 빙하, 요건 팥빙수. 7장에 10,000원. 요거는 똑같은 거. 아, 한 개 더 살 거면 큰 걸로 사지. 조그만 걸로 샀네. 요래. 1, 2, 3, 4, 5. 신상팩 5개 사가지고 12달 이벤트 5장. 오예. 서비스 스티커. 스테이크. 오, 미니실 너무 귀엽네, 요번에. 오, 공주. 마린. 요래. 100장이야. 6장. 요번에 엑스트라. 이번에 또 신상이 엑스트라 버전 나왔더라고요. 그거 지금 저한테 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마스킹 테이프 배송 지연으로 보내주신 거. 엑스트라 인어공주인데 너무 귀엽죠? 요거는 꽃다발 데코. 어머 다 도장식이네. 요래. 아 이제 너무 궁금했던 이 마스킹 테이프를 빨리 까봐야 될 것 같습니다. 8가지. 연보라 은하수. 여기는 금박이 들어가 있어요. 오메. 마트는 이거 포장 뜯는 게 정말 귀찮아. 밤하늘 은하수에는 청박 이런 느낌. 드디어 바다 테마. 풀숲은 타이컷입니다. 요래. 얹어도 예쁘겠죠? 그리고 또 타이컷. 산호숲. 와우. 진짜 심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요래. 얹어가 같이 쓰면 찰떡. 그리고 산호 꽃밭도. 너무 예뻐요. 산호 꽃밭. 오, 이렇게 겹쳐서 같이 써도 되겠다. 지금 다이컷이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띵. 이번 마스킹 테이프에는 여름 테마가 많아서 좋습니다. 요래. 오, 이 박두간 거 진짜 예뻐요. 박박. 요거는 심해 받았어. 여기 물고기로 가득 채워주면 심해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와, 다이컷 너무 좋아. 쪼람쥐 마스킹 테이프 8가지. 어, 좋네다잉. 쪼람쥐 여름 신상. 너무 푸짐하죠, 여러분? 쪼람쥐! 러브엔트. 러브엔트 제본 다이어리 5권 사봤습니다. 이 표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잘하고 있어. 가꾸 신생아. 제본 나름 두껍습니다.
그래. 요거는 이벤트 때도 좀 나눠드릴까 해가지고 제 거 사면서 조금 넉넉하게 사봤고요. 이번에 러브엔트에서 요 덤스티커를 무료로 하나씩 더 담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추억이 생각나는 휴대폰 담아봤고요. 오늘 덤이 엄청 많다. 리무버블 귀여워. 요거는 꽃 원형 스티커. 그래. 그리고 러브엔트의 자랑 요 메모지 스티커. 요것도 모아놓으니까 양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한테 앞으로 다꿀 때 요것도 하나씩 써가지고 표지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거 너무 예뻐요. 한 장에 두테 맛이. 그래. 리무버블 귀여워. 하트, 꽃다발, 근육맨, 불꽃. 어머, 이거 덤 스티커인가 봐. 하트 그라데이션 스티커. 나의 행복, 제가 좋아하는 별꽃띵. 이게 지금 덤 스티커로 왔어요. 그리고 이번 달 러쉬팩 구매하면 오는 달력 포유 스티커, 메모지 스티커. 정말 이것도 너무 예쁘네. 요래. 어, 귀여워. 곰돌이. 와, 너무 스티커 진짜 푸짐하죠? 어머, 물 코팅. 어, 그냥 코팅. 물방울 코팅. 자글자글. 이거는 같은 거. 지금 덤 스티커가 이만큼입니다. 지금 덤 맛집 아닙니까? 이번에 세일하길래 이 전자파 스티커를 사봤습니다. 제가 또 휴대폰을 끼고 살기 때문에 하나 내꺼, 하나 남친꺼 요래. 귀여워. 드디어 까봅니다. 7월 러쉬팩 여름을 여행해. 아, 나도 8월에 이제 여름을 여행하네. 빙수 코끼리.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이거 러브엔트의 자랑이에요. 이런 쨍한 색감. 그 여름 할머니 때. 와요, 할머니. 곤충 채집 이거 별꽃이 너무 예쁘죠? 너무 반짝반짝거려. 누르면. 여름의 천적. 고마워요. 벌레 대체하고 있네요. 바람이 좋은 쿠키곰. 진짜 선풍기 없으면 못 삽니다. 에어컨도 마찬가지. 그 여름밤 기차 여행. 여름의 맛집. 용롱. 진짜 러브엔트 러쉬팩 너무 소중해요. 이렇게 6가지 팜플렛이랑 해가지고 15,000원. 6장에 15,000원. 진짜 매달 이렇게 정성 가득. 코팅도 다양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요래. 러쉬팩은 두 팩을 사봤고요. 이거는 러브앤트 가정통신문. 어, 화장실 갈 때 이거 들고 가서 읽어야겠다. 기니까 집중하기 좋게. 이번에는 러쉬팩 두 팩이랑 다이어리 전자파 스티커 이렇게 구매해봤습니다. 러브앤트. 꼬블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꼬블린. 사실 제가 사는 거는 다 좋아해요. 좋아하는 작가님 한 600명. 치즈블린이. 이거는 바닷속. 이번에 요 꼬블린 여름 되면 너무 귀엽더라고요. 알록달록. 진짜 색감 맛집이죠. 요거는 큰 스티커인데. 어, 너무 귀여워. 요래. 와, 이걸 왜 지금 깠을까. 수박. 귀여워.
꼬블리는 이렇게 뒷돼지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이것도 다 잘라서 활용하기 너무 좋습니다. 수박블리니 너무 귀엽죠? 이번에 얼음틀맛 진짜 짱이네. 둥둥 이렇게 튜브 타고 잠수하고 종기 서핑하는 블리니. 왔다. 색감이 진짜 눈을 사로잡습니다. 이거는 모래사장. 어, 귀여워. 꼬블링 비치. 새까맣게 튜닝한 것도 종기입니다. 종기. 어, 이거 왜 이래 귀여워. 여기 선글라스 자국. 흑인 블리니. 알로하. 왜 너무 귀엽다. 이번 시즌 테마가 진짜 지금까지 중에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요래. 어머, 진짜 여름 테마 1등이다. 너무 귀엽죠? 시원합니다. 꼬블린. 홈베베야. 사각 스티커. 달려. 엽서. 홈베베야 너무 귀여워. 홈베베야도 진짜 디자인 맛집, 색감 맛집, 그리고 뒷돼지 맛집. 뒷돼지에 이렇게 배경이 있어가지고 같이 쓰기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너무 귀엽네. 진짜 여름 테마라서 더 귀여운 건지 한층 더 귀엽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3단으로 배경이 나눠져 있고요. 귀여워. 그대로 갖다 붙이고 싶습니다. 어메! 여기 숲속. 뒷돼지 너무 귀엽죠? 어메, 요 차 타고. 요래. 오메베어도 요 오메베어만의 요 그림체가 너무 예쁩니다. 오, 잘 샀어. 요거는 긴 스티커. 어메, 요 꿈나라. 어떻게 색감 조합을 이렇게 귀엽게 하시지? 보면서 지금 귀여워가지고 행복합니다. 이건 다이어트. 귀여워. 다이어트는 항상 숙제인 것 같아요.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요래 오메베어 신상 5가지. 요것도 진짜 눈을 확 사로잡죠? 너무 귀여워. 엄마베야. 알랑말랑. 여기 작가님은 제가 첫 마켓에서 구매를 한번 했었는데 그 후로는 늦게 가니까 다 품절돼가지고 아주 오랜만에 구매를 성공한 곳입니다. 이번에 3만원어치 샀는데 이렇게 두 팩. 룸 스티커부터 볼까요? 귀여워. 아니 룸 스티커 아니구나. 4장 세트 이렇게 제가 구매한 것입니다. 이게 반짝이 코팅인데 큼직큼직하고 정말 재질도 좋고 좋네. 리무버블이구나. 요래 4장 세트. 이렇게 리무버블 4종 세트 사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담 스티커. 2, 3, 4, 5, 6. 6장. 오, 다 반짝이에요. 좋네. 첫 구매 때는 크기가 작았었는데 그 후로 이제 크기가 커지면서 훨씬 귀여워졌습니다. 완전 천상계. 이거 진짜 뒷돼지 다 빼고 재질 보여드릴게요. 뒷돼지 제가
진짜 너무 예쁘다. 정량하죠? 반짝이. 요거는 작은 피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래. 와, 진짜 어디 하와이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예쁘다. 재질도 다 좋아요. 다 리무버블인가 봐요. 요거도 진짜 그림체는 당연히 귀엽고 색감에 치입니다. 이야, 진짜 할 말이 없다. 실물 좋네. 왜 요래 너무 상큼하죠? 요래 6장 세트. 요 세트랑 같이 쓰면 찰떡이겠죠? 요거 겹치고 겹치고 요거 겹치고 요거 겹치고. 오메메 4장이나 겹쳤네. 요래 2장 개별로 살 걸 그랬어요. 구성 제대로 안 보고 샀거든요. 이거는 좀 작은 피스인데 아이스크림 테마. 이것도 너무 예쁘죠? 딸기랑 민초. 정말 또 민초다. 요새 민초가 혹시 대세인가요? 요거는 풀꾸, 닭꾸. 진짜 다양하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덤스티커 같은 거. 그리고 요거 작은 버전. 반짝이. 요것도 덤스티커. 요거는 큰 거 하나 더 주셨고 조그만 거. 크기 차이 보이십니까? 요래. 어머 진짜 푸짐해졌다잉. 오 진짜 손에 이렇게 감기는 게 재질 완전 좋습니다. 여러분 눈부시죠 지금? 눈이 안 떠져. 바다 테마가 없는데도 이런 분위기 물씬 나죠? 정량하고 상큼하고 좋네 종기. 알랑말랑. 허니홀 스튜디오. 허니홀 작가님 통판은 진짜 오랜만에 구매한 것 같아요. 먼저 덤스티커. 야 귀여워. 요런 스티커. 왜? 귀여워. 이거 약간 왼손으로 그린 느낌. 이거는 바다 스티커. 오 귀여워라 이거도. 이건 제가 갖고 있는 건데 어머 반짝이 버전이네. 전기. 이렇게 다음 스티커. 와우. 요거는 지난번 여름 신상인데 덤스티커 진짜 많네요. 하나 둘 셋. 오 반짝이 귀여워. 이거 또 있다. 수박 반짝이. 실세 요렇게 4장. 너무 귀여워 요래. 별 코팅이 너무 사랑해. 요거도 별별. 요거는 제가 갖고 있는 건데 소장하고 싶어가지고 한 팩 더 구매했습니다. 너무 귀엽죠? 소중해. 그리고 과연 뭐가 나올 것인가. 6장이나 있네. 허니홀 작가님 음식 진짜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요거는 닭구. 이거도 랜덤팩 진짜 푸짐하다. 이렇게 캐릭터로 가득 차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귀여워. 요거도 카페. 크기도 큼지막하고. 왜 진짜 같아. 종기다. 요거도 에이, 귀여워. 랜덤팩에 요래 6장. 색감도 너무 예쁘고. 여기에 이렇게 풀테이프 붙이신 것도 너무 귀여워요. 이거 뭔데 이렇게 귀엽지?
또 다음 랜덤 팩. 여기도 똑같이 여섯 장. 숲속에 티파티. 귀여워. 요거는 닫고 겹치고. 요거는 초밥왕. 피자. 와, 진짜 배고파요. 페퍼로니 피자. 우와, 진짜 너무 잘 그리신다. 요거도, 요거 겹치는 거. 요거도 겹치고. 요거도 겹치는 줄 알았는데 비슷한 거. 같은 테마인가 봐요. 이래. 이래. 오, 이만하네. 12장. 무지무지합니다. 요래. 겹치는 거는 2장씩 4장. 이만한 랜덤팩. 오, 귀여워. 큼직큼직하고 너무 귀엽습니다. 요거는 카페 테마고요. 근데 칼이랑 가위가 다 어디 갔나? 다음 스티커. 귀여워. 유튜브. 이것도 너무 귀엽죠? 진짜 카페다. 이거는 간판 해도 되고 밑에 까는 거 해도 되고. 어머야, 요 카페 테마 요 두 장이 랜덤팩에 들어있었네요. 이럴 수가. 요래. 귀여워. 너무 귀엽다. 진짜 카페 내부가 요 스티커 한 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알바생, 서빙, 손님. 옆에. 너무 귀여워. 비슷하면서 다른 요 카페 풍경. 너무 귀여워, 어떡하니? 왜, 이것도 귀엽다. 이건 브런치 카페. 뭐, 그 음식스럽죠? 이걸로 지금 어떤 스크롤을 할지 머릿속으로 생각 중입니다. 종기. 왜, 이것도. 요 힙제이. 요 커플이구나. 귀여워, 이렇게. 네 장. 카페 테마. 다음은 이번 여름 신상. 제가 총 다섯 팩을 샀는데 요게 요번 신상. 오늘 울피 여권인데. 너무 귀여워. 울피 2013년생. 오, 글씨체도 너무 귀엽다. 왜 이제 여기 채워가면 되나?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이 아닙니다. 혹시나 해서 써놓으셨나봐요. 종기. 이번 여름 테마. 요거는 덤스티커. 귀여워. 제주도. 요거는 요렇게 떼서 쓰는 거. 오, 이번 여름 신상. 여행 가는 모습. 캐리어, 비행기. 너무 귀여워. 요거는 배경에 공항만 있으면 딱입니다. 종기. 생김새 너무 귀여워. 요거는 비행기 내부. 창문. 요렇게 낮, 밤 다 나눠져 있고요. 기내식. 이거 설명하는 거. 승무원. 너무 귀엽다. 진짜 이 스티커 보니까 지금 여행 가고 싶어요. 귀여워. 요거는 이제 도착해가 바다. 여름이라 그런지 요런 쨍한 색감이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 신상 대박이다. 종기. 돌고래도 요래 귀엽노. 요거는 제주도. 확실히 여름 테마에 제주도도 많은 것 같아요. 돌하르방. 귀여워. 여기 해냐 선생님. 요거도 제주도. 요거는 좀 쪼매한 스티커도 있고. 요래 꽃이랑 데코템. 요게 이번 여름 신상 다섯 장인데. 와, 1등. 존내입니다.
옆공부터 시작해가. 오, 랜덤팩을 사가지고 완전 푸짐해졌네요. 오, 이번 신상팩 한 개 더 살걸. 실물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욕심나요. 오랜만에 구매해가지고 5만원 무료 배송 채웠습니다. 요래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테마별로 이렇게 스티커가 여러 장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립니다. 아니 울 완전 푸짐해. 덤덤프렌즈 푸푸나. 덤덤프렌즈 마린시티팩은 제가 지난번 하울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이 테마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한 팩을 더 구매해버렸어요. 종기 그리고 푸푸넘 실 스티커 랜덤팩. 저 푸푸넘 처음 구매해봐요. 이게 열정이라 해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오메. 이거 인스타에서 이런 걸로 분위기 있게 꾸미신 분들 엄청 많으시던데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요래 만원에 10장이니까 한 장에 1,000원. 오메, 완전 푸짐하죠. 풀코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은 구성이네요. 요거는 조그만 데코템. 요래 이거는 투명 데코템. 은색 나비. 이거 체크 컴패티. 이거 은박이 들어간 나비. 이거는 반짝이 꽃. 이거는 칼이랑 신전. 오메, 이런 거 왜 쓰노? 저한테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아이템들인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금 생방에서 풀코 하는 것도 뱀부터 시작해가 밀려있긴 하지만 따로 챙겨놨다가 생방에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만원 랜덤팩 구성. 카키즈. 리곰이 너무 귀여워. 이번에는 무료 배송을 요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채워봤습니다. 제가 마우스 패드가 필요한데 어디 걸 살까 하다가 요 리곰이로 선택했어요. 어머, 리곰이 마우스 패드 너무 귀엽죠? 요거는 선물로 리곰이 부채. 귀여워. 부채도 이렇게 귀여울 수가. 짠. 그리고 요거는 애플 펜슬 스킨. 저거 제 애플 펜슬인데 오 내꺼 2세대 아닌가? 카키즈. 타투 스티커가 이번에 새로 나왔더라고요. 세 가지 도안. 리곰이가 다 귀여워가지고 요거는 하나만 못 고르겠더라고요. 요건 그냥 붙이면 된다 카드인데 한번 붙여볼까? 그래 붙여도 떼는 건가? 그냥 붙이고 있는 건가? 붙이고 영상 마지막에 한번 자연스럽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 리곰 타투 스티커. 근데 이런 거 좀 더 예쁘겠네. 손가락에 반지처럼 귀여워. 놀러 갈 때 진짜 이거 붙이고 갈까? 타투 스티커. 그리고 리곰이 검착 메모지. 요 뒷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번에 구매해봤습니다. 그래 요거는 떡메랑 다르게 붙일 수 있는 점착식. 귀엽죠? 그리고 이번 신상팩
신상팩은 일단 귀여우니까 두 팩으로 시작합니다. 덤 스티커. 귀여워. 우와. 흥. 이거 너무 귀엽다. 요거는 같은가. 1, 3, 4, 5, 6. 이번 신상은 요렇게 6가지. 리고미도 진짜 한 장에 가득 가득 채워져가지고 요 색감이랑 디자인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번 신상팩에 있는 요 배경 스티커. 요거 진짜 너무 유용해 보이더라고요. 요렇게 간판 스티커. 요거는 진짜 밤이나 새벽거리 표현하기 너무 좋을 것 같죠? 이런 거 스티커. 요것도 배경. 와, 너무 귀엽다 이거. 요거랑 요거도. 요거는 옥탑방. 너무 귀여워. 요렇게 배경 두 가지. 요거를 하나씩 더 살까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신상패 두 팩 사가지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귀여운 리고미. 너무 귀여워. 구조해주세요. 너무 귀여워. 약간 섬 생존기? 뒷돼지에는 이렇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요 숙구 배경 같은 것도 있고 짤라가 같이 쓰면 전기. 이것도 너무 귀엽다. 이거는 너무 더워. 이거 보세요. 나 등목하고 싶다. 요새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진짜 찐 여름 테마인 것 같아요. 냉장고 문 열고. 귀여워. 요거는 환한 리고미. 요래. 불꽃 리고미. 요거는 약간 참을인 세 번 그런 느낌. 마음의 평온을 찾는 중. 이런 식빵. 환한 테마. 그리고 도시의 밤. 이번에 요 나온 배경들이랑 어울리는. 요 테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요거 대박. 요거 닦고에 활용하면 진짜 이쁠 것 같은데요? 요래. 이번 신상팩은 캐릭터 테마 4개랑 배경 2장. 이렇게 총 6장. 이번 달에도 카키즈는 카키즈 했습니다. 근데 이거 4,900원 주고 샀는데. 다양하게 구매해봤습니다. 카키즈! 원어디스. 제가 원어디스 알파벳 숫자는 그 뚱뚱 버전? 그 버전으로 많이 갖고 있는데 숫자 6팩, 알파벳 6팩. 근데 이번에 반듯반듯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지난번에 응애단 분들이 원어디스 세일하는데 구매 안 하시냐고 그러셔가지고 저 원어디스 거 많아서 이번에 참을게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 디자인을 보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먼저 알파벳, 베이지 컬러, 파스텔 컬러 이렇게 두 가지고요. 이 반듯반듯 버전이 그냥 기본 베이직이라서 또 활용을 잘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구매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10가지 구성이고요. 베이지 컬러가 쨍한 느낌의 색깔이 많습니다. 쨍쨍. 오, 한 장 가득 채워져 있고. 요런 글씨체. 그리고 파스텔 컬러. 파스텔 컬러는 채도가 좀 낮은 연한 색감들. 요래. 그래, 연하진 않네.
하여튼 파스텔 컬러 요래. 글씨체는 똑같고요. 어머 흰색이 있네. 오 흰색 좋아. 요래. 오 숫자는 반반씩 20가지 컬러가 다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10장. 오 완전 기본이네 진짜. 많이 쓰는 0이랑 1이 맞네요. 구성 너무 괜찮죠? 요래. 원어티스 진짜 가성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메 부지마다. 요 3팩 샀는데 두께 보세요. 30장. 원어티스는 한 번씩 할인도 해가지고 아마 많이들 사보셨을 것 같은데 가성비 진짜 짱입니다. 원어티스 룸룸. 이번에 텐바이텐에서 룸룸 신상팩이 한정 수량으로 판매된다 해가지고 바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썸머팩 2, 3, 4, 5, 6, 7, 7장. 룸룸은 배경지가 제거돼서 오고요. 요 귀여운 곰돌이랑 공룡 친구들이 있는 곳입니다. 썸머팩. 오 너무 귀엽죠. 어머 여름 여름. 요것도 공룡 친구들 썸머 다이노. 요거는 여름 버전 공룡. 네 요거는 바닷속. 요 물고기들한테 눈, 코, 입이 있어가지고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귀엽죠. 여름 패션. 어머 요것도 그냥 요거 딱 보면은 여름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나 여름 테마야 하고 있어요. 요것도 곰돌이 버전 여름. 요건 작은 스티커. 근데 요렇게 선모팩 7장이 9,900원이에요 구성 너무 좋죠. 룸룸 너무 소중해. 그리고 뉴 스티커팩. 요거는 신상팩이고요. 어메 너무 스티커도 너무 예쁘다. 한,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번에도 7장. 오, 요거 곰돌이 투명 스티커. 오, 이거 진짜 귀엽다. 이래. 투명. 테두리가 투명이에요. 오, 종기. 역동적인 공룡. 요거는 공룡 마트. 오, 장 보는 친구들 많다. 요거는 방울방울 곰돌. 귀여워. 진짜 생김새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곰돌이의 꿈속 친구. 요래, 홀로그램. 너무 예쁘죠? 어머, 이거 진짜 귀엽다. 네. 요거 1등. 요거는 수영 곰돌. 아, 썸머팩에 들어가는 요게 신상이구나. 요건 아까 봤던 거. 그리고 도둑곰돌. 어머 귀여워. 도둑이 헬기도 있고 좀 스케일이 크네요. 요래. 어머 귀여워. 요건 등산곰돌. 어머 모자가 왜 저래 귀여울까. 요래. 모자가 좀 작은 것 같죠. 신상팩도 7장. 어, 다 귀엽습니다. 룸룸은 썸머팩, 신상팩 해가지고 7장씩 14장. 너무 푸짐하죠? 다 귀여워. 저는 요 공룡 친구들이 정말 좋아요. 공룡 너무 귀여워. 그래. 룸룸. 구매한 스티커들. 어, 행복해. 여러분, 저 진짜 하울 영상 찍을 때 땀뽕을 뻘 흘리면서 찍습니다. 너무 더워. 조명 켜놓고 찍는데, 와, 또 더보라.
이번에 여름 신상 한가득 진짜 너무 귀엽죠? 너무 행복해. 이거 나 언제 쓰나 진짜. 그래. 제가 이번 8월 달에는 30만원 한도가 있어가지고 최대한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어려워요. 8월 하울은 9월에 들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 리곰이 붙인 거. 뭐 이거? 아니, 떼는 거구나. 요래. 오, 요런 느낌. 귀 잘렸어. 아, 타투 스티커 붙이고 이렇게 떼는 거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요래. 요래.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5,000명 됐던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울 말고는 제대로 찍어오는 것도 없는데. 재밌게 봐주시고 리액션 좋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하울이 제일 쉬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응애단 분들. 모두 더위 조심하시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